솜씨 좋네.
인내마모상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약처방이에요, 약처방. 그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넘쳐 넘쳐. 불을 줄여. 뭐 하려고? 아, 거기다 생선 꿀을 부었다. 숨쉴 구멍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 아, 햇빛 되게 뜨겁네. 햇빛 나면 좋지. 이 더운 날에 또 모친에게 생선을 구워준다고. 아니, 근데 햇빛이 갑자기 왜 이리 뜨거워졌어? 던져 넣으면 되는데 지금 아? 불이 꺼진 것 같은데. 청소는 네가 해야 하는 거다. 네. 아니, 희망을 보자고 지금 청소하고 지금. 웃고 있네 뭐. 얘는 좀 아까 나왔겠고. 아니 너무 자꾸 뒤지지 마. 아니 이거 한번 뒤집어. 그럼 기름을 석쇠에다가 기름을 좀 발라가지고 굽는 게. 아니 진짜 기가 막힌다. 숱이 어떻게 해야 돼? 좋게 안 타? 진짜 나한테 질문하면 안 되지. 아니 어떻게 말이 안 돼? 숱이 왜 안 타? 나는 금방 탈 줄 알았어. 오늘 날씨. 그러니까 지금 빨래 넣어야 된다. 아, 생선 냄새 배일까? 내가 낼게. 냄새 배일까? 야, 너 숯값하고 가스값하고 상자값은 내놔. 내가 할게. 내가 갔다 올게. 방건조 되는 거 아니야? 방건조. 그럴 것 같기도 하네. 뭔가 대고는 있어, 한번 봐봐. 그치? 이쪽은 아예 안 구워졌는데. 그래? 응. 구워진 거 하고 자리를 바꿔. 좀 작은 놈을 옆으로 옮겨. 생선 굽는다고. 생선. 생선이야 그냥. 요즘 뭐. 저기에요. 댕이가 조그만한 글을 보냈어요. 나도 몰랐을 거야. 피레미를 보냈어. 아니면 조그만 게 맛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이쪽에 불이 더 선물이니까 잘...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지. 이쪽에 불이 어머.
이제 좀 녹은 지가 오래돼서 그게 좀 걱정인데. 괜찮아. 이 습기가 다 비린내. 습기가? 얘가 휘발돼, 비린내. 걔는 밑에 이렇게 바닥에 뚫려있지만. 아, 네? 벌들이 너무 많아. 그쪽에 있지 말고. 얘는 이렇게 생선 굽는 데 가서 사먹자. 생선 굽. 이렇게 수분하고 이제 날아가면 이제 비린내가 사라져. 아니, 생선이니까 당연히 비린내가 있지. 안 그래? 생선은 근데 없잖아. 고등어 비린내 많은데, 고등어 회 먹을 때 엄마 비린내 없겠다. 고등어 다를 거 아니야. 신선하면 비린내가 안 나. 이 미약도 미약 나름이지. 이 땡땡해. 정말 몰라요. 자리를 좀 바꿉시다. 네. 아니야, 주인 올 때까지 그대로 둬야 해. 왜 탓을 하는 거야? 그냥 해. 맛만 있겠구만. 다시 할게. 꼬챙이 꽂아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를 대가지고 생선 굽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방건조가 되고 있는 기분. 익은 애들을 옆으로 보내고 안 익은 애들을 중앙으로 몰아 불 기운이 좋은 쪽으로. 이쪽이 좋다. 벌이 자꾸 머리 위로 날아다닌다. 괜찮아. 근데 쟤네들은 건들지 말래. 난이 벌이라고? 땅땅벌이라고도 하고 나나니벌 조금이 조금씩 달라 종류가. 저런 좀 납작한 애도 있잖아. 얘들은 쌍쌍벌일 거고 그 다리 긴 애 있잖아. 길고 쪽 덩치 큰 애가 나나니. 다 말벌까긴 한데 걔들은 순해. 쟤들 완전 그 이따만 크기 이따만 한 거. 그거는요. 난 들어가고 싶어. 국을 끓일게. 밥은 해놨는데. 국 우리 먹던 거 있잖아. 뭐가 그랬어? 있는데? 청국장. 그거? 조금 남았는데 새국 먹고 싶어. 어쨌든 생선은 먹겠다. 새우는 그냥 후라이팬에 굴래? 아니면 요 위에서 구워? 아니야,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 지금 먹고? 귀찮다. 새우는 파스타. 아, 신선도 떨어져. 저거 내놨기 때문에. 아니, 국물 요리에 그냥 국물 시원하게 우려나는 거. 김치 넣고 그냥 국처럼 끓일까? 그래도 맛있어. 아니면 뭐 저녁에 파스타를 하든지.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떻나. 아직이야. 내 생선구이 경력상 아직이야. 가스비는 네가 낸댔지. 내가 내.
아침에 가는다. 애기가 숙모가 고추를 매년 자리로 바꾸는 것 같아. 봐, 그죠? 작년엔 저쪽이었잖아. 올해는 이쪽으로. 가지도 있고. 잡아. 석류꽃이다. 콩. 와, 올해는 많이 열렸네. 그치? 와. 만져봐. 복숭밭에 가서. 이런 데서 가스 쓰지 말라 그랬다. 대나무 밑에서 가스 쓰지 말라. 숙모 잘 키운다. 그치. 숙모 농사 도사다, 도사. 와. 엄마 머리 모기. 모기가 아주 울었네. 아 이게 무거워갖고 이렇게 가지가 네. 그냥 떨어진 걸로. 그냥 떨어진 걸로. 아니겠죠. 그냥 떨어진 거. 우와. 야, 이거 진짜인가 봐. 진짜. 가만히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익숙해져. 네. 오늘까지만 승진할게요. 내일은 이제. 계속 운전돼. 난 집에 가기 싫다고 벌써. 그럼 물이 옆에 쫙 유치가 너무 좋아. 약간 드라마 창안경 장소 같이. 걷는 길도 완만하고요. 제 소중함을 알려고요. 행간다고 하잖아요. 다들 집에 오면 집이 제일 좋다 해서 좋잖아요.
어, 내일 아침에 좀 산책 좀 나가야 돼. 밥 먹는 거 많이 하겠네. 아, 아니. 그는 자, 나 혼자 갔다 오면 돼. 나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즐거움을 찾는 네. 스타일이다. 가만히 두면은 심심해. 네, 심심해. 그게 옛날에 그래서 지금 정박하죠. 있어요. 네. 다슬기도 있고 송사리도 안에. 어, 아 피래. 먹으면 얼굴이 너무 빨개져 가지고 혼자 술을 다 마신 사람처럼 너무 그래서 못 마셔. 간이 요소가 적다고 막 하던데.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그래서 이제 술은 그진 뭐 못 하지. 저희 캠 짜면은 거의 안 먹고 그래요. 분위기 노네스 개구리 울음소리 들려옵니다.